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3월에 국회에서 텃세 방지법이라고 귀농 귀역 귀촌을 활성화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을 만든 사람이 여당 국회의원이 9명이고 야당이 1명이라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도시에 사시다가 시골이나 어촌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이유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시골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시골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난 여유로운 공간에서 공기 좋은 데서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귀농을 해가지고 내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이나 가족이 건강이 안 좋아서 시골에 가서 조용하게 휴양을 하고 싶다. 도시에 사시던 분들이 시골로 가면 기존 시골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는 제가 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삶의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하고 시골에 살면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조사를 쭉 해놨는데 하나씩 쭉 읽어보면은 농촌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그건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도시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농촌 사람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 행사에 참여를 안 한다. 도시 사람들은 굳이 그런 걸그 자기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또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집 토지에 대한 또 부동산 재산 침해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옛날 주민들 땅이 그내 땅이었다, 내 나라 하면은 그또 마찰이 생기거든요. 이거 뭐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땅 썼는데 왜 네가 청량해서 내 나라냐, 그런 분쟁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시골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도시 생활의 패턴을 유지를 하죠. 뭐 사람이 그게 뭐 하루아침에 시골 갔다 해가지고 내가 시골 사람 마인드로 확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귀농해서 귀촌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참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이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 일에 대한 운영 방식을 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의견이 서로 많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 방식의 차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귀촌이는 드론을 가지고 벼 직파로 해가지고 그냥 뿌리면은 모내기 안 해도 되고 인건비 엄청나게 줄이고 농사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또 농사 짓는 분들의 야 아니 드론 가지고 장난치냐, 그래 가지고 무슨 농사가 되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마찰이 또 생깁니다. 그다음에 환경 오염 문제, 이런 의식의 차이, 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골에 가면은 아궁이에 뭐 종이 이런 거 태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생활 쓰레기 태우는 거. 그런데 문제는 비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닐봉지 이런 거 태우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가 온 동네 코를 찌릅니다. 진짜 그 냄새 독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시골 사람들은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 생활 쓰레기를 개인이 소각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 분리수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막 비닐이든 뭐든 탈수 있는 건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패턴의 차이, 또 사고관의 차이,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또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전체 귀농 인구 중에서 한 절반가량이 뭐 1, 2년 내에 다시 도시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하고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가 낫겠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골로 이사를 가면은 제일 처음에 부닥치는 문제가
마을 발전 기금, 찬조금 이 문제죠. 근데 요새 보면은 아무리 작은 마을도 기본 마을 발전 기금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의 인구가 소멸되는데 이런 마을 발전 기금을 받으니까 오히려 귀촌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자체는 지금 인구 늘리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작 마을 사람들은 찬조금 받고 뭐 하고 이러니까 귀농 귀촌을 할 사람들이 찬조금 이야기만 나오면은 귀농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텃세 방지법 상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보면은 귀농 귀여하시는 분들이 기존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상당수의 귀촌인들이 텃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걸 제도적으로 좀 정부에서 중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귀농 귀촌인 하는 사람들의 방해하는 거를 금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시골은 법보다도 그 관습이 통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귀농 귀촌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은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당연히 방해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뭐 귀촌해나 귀여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터세를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귀농 귀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 그 피해 회복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단체도 이런 귀농 기회인가 기존 주민 등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을 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관습이라는 이유로 막 많은 텃세와 마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걸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지만은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귀농 귀촌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주 반가운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막는 큰 역할을 또 하는 게 2021년도에 개정된 농지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 지자체 단체장들이 개정 건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골의 인구를 자기들은 한 명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귀농 귀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농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농업 진흥 지역은 농민들밖에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되고 땅값도 떨어지고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재산권 피해가 생기고 불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취득 자격 증명 이게 신청해도 아무나 이제 발급 안 해줍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농지를 살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발급이 어렵다 보니까 농지를 사고 싶은 사람도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지금 거의 뭐 실종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 지역을 살리려면은 거래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농지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텃세 방지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통과가 돼서 앞으로 서로 이런 다툼이 없이 정부에서 잘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고 다음 또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